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남자 보스제입니다. 오늘도 나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또 운동을 하는데요. 맨날 똑같은 단순한 반복의 패턴이지만, 그래도 지금 몸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윤곽도 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어요. 보시면. 운동을 지금 한 지, 한달 보름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11일째, 지금, 푸시업 500개, 스쿼드 300개, 어깨 200개를 지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지금 한달반 했다고 해가지고, 몸이 그래도 많이 윤곽선이 살아나고 좋아진 이유는 예전에 그래도 운동을 그래도 짬짬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전문적으로 헬스클럽을 뭐 전문적으로 뭐 짬짬이 뭐 3개월, 2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짬짬이 막 푸시업도 하고 막 복근도 하고 좀 이렇게 나태하지 않게끔 그래도 술을 제가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활의 식습관들이 그래도 그뭐 기본적인 체형을 항상 만들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그뭐 바이크도 타고 뭐 랭글러도 타고 뭐 모터 스포츠도 즐기다 보니까 이렇게 뭐 몸매를 항상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인지 몰라도 하여간 좀 기본적인 체형은 유지했던 것 같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운동을 한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4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11일째 돼가고 있습니다. 거의 쉬는 날은 한 번인가 쉬었네요. 한 번인가 쉬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큰 무리는 없는데 이제 또 이제 무리가 되면 이제 하루 정도 또 쉬고 이제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세번 정도는 그냥 쉰다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물론 안쉴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이제 어깨 이제, 지금 뭐, 보강 운동 지금 10kg짜리로 하고 있는데, 그 영상 한번 띄워드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 복근은 또 이제, 영상 끊고 복근 마무리하고, 오늘 또 마무리할 건데, 오늘은 어깨, 상어깨 이렇게 올리는 거, 상어깨 해가지고 한번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10kg짜리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더 근수가 올라가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덤벨은 그냥 이렇게 굳이 새 거를 사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중고나라에서 사시든지 아니면 고물상에서 돌아다니는 거 있으면은, 가급적이면, 그래도 똑같은 걸 사십시오. 똑같은 걸. 똑같은 거 아닌 이상 10kg, 10kg라고 하더라도, 잡는 그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질감이 있으면 좀 약간, 통일되지 않는 그런 느낌 때문에 사실 운동하기가 좀 약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10세트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10세트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체크 안 하고 그냥 논스톱으로 가겠습니다. 20개. 자,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개. 자, 30개 했습니다.
30개. 30개. 자, 40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40개. 아, 점점 또 꽉이 세지네요. 40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50개 했습니다. 50개. 지금 제 스펙은 키가 175고요. 몸무게는 72kg 나가고 있습니다. 아, 나이는 47이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운동하면서 또 이렇게 그 기록을 남기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60개. 60개 했습니다. 60개. 30개가 이제 맥스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운동을 하셔도 사실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기구를 항상 눈에 띄는 데다 두셔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 10개 했다고 해도 또 그 눈에 보이는 대로 20개, 30개, 40개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좋겠죠?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80개. 아, 흔들흔들 하니까 막 그냥 막 부딪히고 그러네요. 이거는 힘에 붙인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힘에 붙이니까 자세가 불안정하고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세가 안 나오고 흔들거리고 그러다 이제 중량이 굉장히 고중량이 되면 부상도 오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항상 유의하시고 이런 걸 자꾸 들어보셔야 나중에 안정감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2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아, 마지막 1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10세트 10개씩 해서 100개를 하는데 고작 시간은 몇 분 시간 지금 9분 지나가고 있네. 아까 이야기할 시간 한 2분 잡아먹는 거 빼고 한 7분 정도면은 벌써 이렇게 100개가 금방 도달하는 겁니다. 마지막,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야, 어깨 벌써 100개 끝났습니다. 아, 이제 마무리, 복근하고 이제 마무리 할 건데요. 지금
한 달 보름 만에 지금 그래도 체형이 많이 변한 게 눈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어깨 100개 했으니까 나머지 이제 복근 150개 하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의 기록을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끔 주무시는 시간이든 어느 시간이든 누군가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꼭 명심하시고, 분명히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렇게 홈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지와 열정이 아니면은 굉장히 사실 힘이 드는 게홈 운동이에요. 왜냐면 클럽에 가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 보고 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뭐 예쁜 아가씨도 운동하는 모습도 보고 더 이렇게 운동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지금은 촬영이기 때문에 뭐 음악을 안 틀었습니다만은 음악을 틀고 이렇게 운동하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의 의지와 열정 그것만 있어야지만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운동을 꼬박꼬박 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는 거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하여간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고 또 제가 운동하는 날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내일 운동을 하는데 또 촬영할 때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